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운영기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건강보조식품과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2년 5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1108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망인의 유족이고 피고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입니다. 이제 피고가 패소해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보통 생각이 드는데 추정되는데 이 망인이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등 치료로 다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 이제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판매한 이 제품은 핵산을 가공한 건강보조식품이에요. 핵산과 어쨌든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건 치료제가 아니에요. 약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보조 정도를 할수 있는 그런 거 식품이 포함되죠. 근데 이 피고가 2018년 3월에 망인에게 이 제품을 팔면서 핵산을 먹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반드시 이런 고혈압이나 뇌졸중 이런 것들이 호전될 거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인이 섭취 후에 항기와 서해부 통증을 느낀다. 이 서해부라는 거는 이제 골반 쪽입니다. 이 약간 오한 같은 게 있고 골반 쪽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섭취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이 망인이 이 피고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오한과 통증은 호전 반응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핵산을 처음 먹으니까 그게 당연히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문자로 보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망인이 2018년 4월, 그러니까 한달 정도 있죠. 한달 정도 먹고 나니까 다리에 수포가 발생합니다. 수포가 나오니까 다시 피고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먹었더니 여기에 막 수포가 난다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또 피고가 뭐라고 하냐면 수포는 호전 반응이다. 너 면역이 좋아지고 있는 거다 오히려. 그러니까 아파야 낫는다. 이런 문자를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제 이게 이 망인한테 이거 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계속 권유를 했는데 이 망인이 아니야, 이거는 지금 독소가 빠지고 있는 거다. 이 수포를 통해서. 그러면서 안 가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 망인이 2018년 4월 10일 날, 괴사성 근막염, 그다음에 폐혈증, 장기 부종으로 사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 치고 나서 이 유족들이 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제 이 피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의 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 주의 의무 위반의 내용이 뭐냐? 보험 의무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건강보조식품의 치료 효과나 부작용에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이거는 고객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다. 그 이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시 말해주면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있어서는 그 치료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잘못된 정보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핵산이 만약에 핵산 이 치료가 있는데, 망인이 와가지고 이걸로 고혈압 치료된다고 들어서 내가 왔다. 라고 하면, 아, 이거 고혈압 치료제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런 걸 해서, 다른 몸을 뭐그 건강을 또 회복시키는 것이지 고혈압이나 이런 거를 치료하는 물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할 보호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피고가 그런 보호무를 위반했고 위반해서 그로 인해서 망인이 사망했다는 이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피고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건강보조식품에 관한 잘못된 정보 제공 요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책임이 있다라는 게이 판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망인 사후에 이제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소송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두로만 갔다면 아마 입증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가족들은 망인으로 들었겠죠.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철저히 믿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구두로만 이럴 경우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들이 뭘 먹고 있는지, 먹고 있다고 할때 그것이 어떻게 알고 먹고 있는지는 확인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건강보조식품을 알고 드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로 내 고혈압이 낮는다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 복용의 경위나 식품의 내용, 이런 거를 잘 따져보는 게 좋고, 그런 건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렇게 보험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수 있다. 이것이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